1월 25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. 육군인사사령부가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기부 행사를 했습니다. 행사에서 육군 2군단 권세정 중령은 위국헌신 상금 1,000만 원, 육군대학 조상근 중령은 책 출간 수익금 1,000만 원, 육군 35사단 배궁필 중령은 공모전 상금 100만 원 등을 기부해 전우회를 전했습니다. 해병대 의사단이 궤도 장비의 야지 조종술 숙달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교육에는 장병 50여 명과 K1 A2 전차 등 21대가 투입됐으며 교육생들은 차장 조종수반과 장갑차 정비반, 전차 포수반 등 임무별 맞춤 실습을 하며 임무 수행 능력을 완비했습니다. 방위사업청이 방산 전문 인력을 키워낼 대학과 특성화고를 공모합니다. 방사청은 두 개 대학과 학교를 모집 선정해 대학에는 국방 무인 로봇과 인공지능 학과를 개설하고 학교에는 기업 맞춤형 직업 교육을 개설해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.